와, 첨봐요, 첨. 남쪽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어요. 밖에 보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주차장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쪽 남쪽에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눈이 오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한 7, 8년? 그동안에 한 번도 산, 저 위에는 눈이 내렸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눈이 내린 건 처음이에요.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차 놔두고 버스 타고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해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아마도, 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내려갈 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눈 한번 더 보고. 여기 한번 보이실래요?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이거 지금 핵기창이거든요? 맞죠?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우와, 우와! 어머! 안 열려?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어머! 얘가 안 열려요? 어머!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와, 야야야! 우와! 우와, 이거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이거 무거워! 와, 이거 무거워! 우와!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보이죠? 한 5cm 이상 온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살살 내려간다, 그죠? 다 내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우와, 이거 봐봐요. 이게 우리 아파트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봐. 와. 세상에. 여보, 얘네들 뭐야? 어머머, 너네. 어머, 우리가 쓰니까 쟤들 다 슬슬슬슬 도망간다. 슬슬슬 도망간다. 아니야, 우리가 갈게. 놀아, 놀아. 아, 너네 뭐 벼이삭이라도 먹을 게 있나? 그렇지. 줄로 쫙 서가 있고 있다. 여긴 따로 있는 애들도 있다. 저 많은 비닐하우스가 다 수박이야? 하긴 수박 나올 때 되면 많이 나오니까. 하우스 수박이 맛있더라 또, 그렇지? 와, 하늘 색깔 이쁘다. 하늘 색깔 이쁘다. 자, 가세요, 가세요. 저차 올라오는 데로 가야 돼요. 아니야, 계속 가. 여기 주차장이 몇 군데 있다 그랬거든? 지금 여기 안 보이잖아. 쭉 가, 쭉. 야, 여기 이렇게 비싸네. 쭉 가봐요, 봐. 와. 와, 이거 주차장 엄청 큰데? 그지? 화장실도 있고. 여기 파크골프인가 뭐 있다 그랬어. 여기 저기 가운데로 오라 그랬어. 나뭇가지 긁힌다고. 가운데로 오래, 가운데로.
자전거 타면 된다 그랬어. 이거 자전거 길이야 이거 지금. 저 차도 차 봤네. 보여? 차 보여? 저기. 어디? 어디 보여? 아니야.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저 아이가. 오 들어가 봐봐. 들어가 봐 맞는가? 맞다. 아. 저 맞다. 맞는가요? 맞다. 맞는가요? 아 맞나보다. 여기네. 됐어요. 오늘은 낙지 오리 주물럭 되겠습니다. 아, 바깥에 나와야 포실을 한단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뭔 소리야? 집에서도 소고기 구워주고 다 했었는데. 분위기 짱이 없잖아. 집이 하고 바깥에 하고 이 분위기가 자연 속에서 무는 맛하고 다르지. 그래서 밖에 나와야 먹을 수가 있어? 그럼. 청양고추 3개만 더 넣어야지. 일단 먹어보고. 일단 3개만 넣고. 와. 그것도 먹어. 낙지? 우와. 낙지. 됐어. 또 고추랑 버섯이랑 고추는 먹으면서 간을 보면서. 내만 찍어. 위에만 찍어야지. 내가 간을 보겠어. 아니 됐나? 됐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안 짜. 오늘은 사케로 한 잔이야? 와인 대신? 누가 사줬어? 누가 사줬어? 가장 이쁜 사람! 무사. 아, 됐어. 빨리 따 볼게. 예. 무사. 빨리 따 볼게. 아. 자, 한 잔. 자, 한 잔. 자, 한 잔 받으시오. 또 주세요. 자, 드시오. 요, 은잔. 이거 내가 여행가서 사온 거다. 드라밍가 어디 갔을 때 샀지? 야, 맞다. 진짜. 짠. 다 익었어. 낙지랑 버섯이랑 더 있어. 밥 다 됐다. 야, 지금까지 중에 가장 안개 낀 것 좀 봐봐요. 안개. 야. 너무 좋아. 내가 이거 처음 봐. 와, 세상에. 일어나는 게 얼마만이에요, 정말.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야구장 옆에 이렇게 드림파크 골프장 있거든요. 또 와. 지금까지 다녀본 곳 중 가장 큰 장소인 것 같아요. 파크 골프장하고 저 야구장이. 이야. 야구장 지나고 골프장 지나면 한 2km 정도 거리에 저 우영호 팽나무가 있어요.
와, 여름에 잎이 있을 때 오면은 엄청 멋있어 보이겠다. 우영우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대산에 오면 이거 팽나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러 왔어요. 엄청 크긴 크네요. 저 둘레가 거의 7m래요. 앞으로 이렇게 돌면 짜잔, 파크 골프장 엄청 넓어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수산대교인가 저거 있고 낙동강이거든요. 대산 플로어랜드에 오시면 이렇게 팽나무도 보시고, 여기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 타고 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어마어마 크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야구장에 야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파크 골프장에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곳에 오실 때는 자전거 가지고 오셔갖고 타셔도 좋겠어요.